휴일을 보내기 전입니다. 이제 친구들과 오늘 놀러 가기로 해서 친구들 만나러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를 쓰지 말까? 아, 네, 잠이 덜 깨가지고,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, 그리고 아직 뭘 할지는 막 그렇게 막 대충 정해놓긴 했지만, 친구들이랑 놀고, 그리고 오늘 또 연습실에 가서 멤버들이랑 맞춰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놀다가 연습까지 하고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남양주 내 학창시절 살던 곳. 네, 도착해서 친구들 기다리면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. 오늘 점심은 오늘 점심은 뚝배기 불고기입니다. 여기 제가 그 일찍 학교 끝난 날에 항상 와서 원래 뼈다귀 해장국을 먹던 집인데 오늘은 뚝배기 불고기를 먹고 싶어서 뚝배기 불고기를 시켰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 혼밥하러 많이 왔던 곳인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기분이 좀 색다른데 원래 오늘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파전이랑 도토리묵 먹고 찜질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. 지금 뉴스 보니까 오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다 먹어서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도록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. 너 그 늠름한 어깨는 보여줄게. 저희 친구들 만났습니다. 와 근데 너네 있을 때 카메라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. 어색하다. 세야 우리 뭐 하러 왔지? 탈거 치러 왔지. 너 이제 유튜브 할 거니까 빨리 적응해놔. 오케이. 뭐하러 왔어? 네, 탈거 치러 왔습니다. 중학교 때 친구들이 너무 너무 잘생겨서 보여줄 수는 없는 점. 여긴가? 지금 탈거 칠 수 있네. 나 꼬수 칠 수 있어. 제가 져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. 토너먼트.
모두가 탁구에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라서. 벌써 실전 끝이야? 아, 끝. 와. 야, 상무야, 너 카메라맨 하고 있어라. 아, 안 찍고 있었다. 최진아 군. 어. 집에 가라. 오케이. 4대1. 그림 좋았다, 그림 좋았다. 친구들이 탁구 치는 모습입니다.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. 다 너 어렸어. 평소랑 행동이 너무 달라. 야, 너네 말하는 것부터 너무 뚝딱거려. 너네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? 무대에서 짱 먹은 것 치고 나랑 너무 비슷해. 뭐라고?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뭐였어? 야, 한 번 더 하자. 대체 뭐 있었어? 아, 이거 무슨 일이야? 두 번째 당구장. 저희 당구는 다 못 쳤기 때문에 백칙 놓고 그 백은 없는 걸로. 그리고 마지막에 쓰리풋이야. 탁구는 제가 이미 1등 했고 탁구는 제가 1등 했고 이제 당구도 1등 하는 걸 목표로. 먹는 것도 내가 1등 했다. 어? 먹는 것도 내가 1등 했다. 먹는 건 널뛰기. 오케이, 오케이. 두 개 맞았어. 야, 가위바위보 뭐 술사자 맞아. 와, 그렇지. 52분째. 상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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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아. 승예. 나 하나 빼? 어, 너 하나 빼? 응.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 쳐가지고. 넷, 쓰리퀸 했다? 오? 안 맞잖아. 이거야? 맞았어, 안 돼. 진짜 맞았어. 맞았다고? 응, 됐다. 와, 내가 봤어. 어, 뭐야? 와, 진짜 질줄 몰랐다. 승희한테 짓다고? 다음에 한번 제대로 치자. 카메라 신경 쓰느라 내가 잘 못 쳤다. 다음에 카메라 없이 한번 제대로 치자. 아, 내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못 치겠네. 밥 먹으러 갈까?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메뉴는 막창으로. 뭐가
맛있겠다. 진짜 막창 진짜 올리네. 그냥 잘 먹을게. 여기 더 시켜도 돼? 응? 야,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. 빨리 빨리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인기썰을 풀어달라고. 아, 인기 많아져. 아, 그리고 너 거짓말처럼 말하지 마. 일단 아무도 못 믿어. 진짜 아무도 안 믿어. 중학교 때 좀 인기 많긴 했지. 후배들이 누군가는 계속 들어와. 어, 맞아, 맞아. 기념일마다 이제 후배들이 우리 반 와가지고 빼빼로 치고 한탕 주고 초콜릿 주고. 그래서 피부 썼어. 피부 썼어. 아니, 피부는 내가 진짜 뽑아가지고. 아니, 이거 썰 들은 걸로 내가 얘기해. 들은 거는 일단 인증. 굳이 피구부 애들이 진아랑 피구를 하고 싶어서 농구부랑 피구를 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진아가 남았는데 후배들이 진아 오빠는 맞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. 이러면 그리고 이게 내가 알려준 거 아니잖아. 그치, 이것도 내 친구한테 들었어.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. 그치.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. 아, 근데 오늘 원래 승인회식 가려고 그랬는데. 네, 나도 그 생각했어. 원래 승인회식 가기로 했거든. 그때 승인 때 승인 알고 너네 집에서 찍어도 돼? 이러고 찍어도 돼? 하니까 승인 엄마한테 혼났다고. 맞아. 그때 아, 승인이 없었나? 너네 집에 갔다가 너네 누나한테 혼났잖아. 아니, 우리 방에 들어가 있고 승인 막 거실에서 엄청 혼났. 그게 기억나? 그러니까 누나한테 허락받고 데려왔어야지. 누나 올 줄 몰랐지, 근데. 날짜 다 써봤는데, 생각보다. 아, 맛있다. 근데도 많이 먹었지나? 이거 이게 저녁일 거 아니야? 더 시켜도 돼? 더 시켜. 감당 가능해? 그럼 오버크 살린다니까?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희야, 잘 먹었어? 잘 먹었어. 요! 맛있게 먹었다. 배부르다. 그러니까. 어? 바로 가겠네. 이제 가야지. 그러면 저는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서 연습실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블리 여러분들께 맨날 컨텐츠나 이런 걸로 이렇게는 찾아왔지만 이렇게 제가 쉬는 날에 뭘 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저도 오랜만에 재밌게 이렇게 일본어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느라 조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랬었는데 딱 가기 전에 또 이런 쉬는 날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저희는 쉬는 날 이렇게 놉니다. 저는 아, 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최종 연습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